서로 정반대인 사람들이 만나 맺는 것이 부부의 연. 나루 씨는 요새 말로 금손입니다. 산행하다가 이 사람의 돌만 있으면 무조건 답사요. 지나가는 사람 무사히 지나가라고. 그새를 못 참고 지나가는 건 아내 경숙 씨. 금손을 탓할 밖에요. 여기 산에 뭐 하러 오신 거지? 아이 버섯 따러 왔죠 이게. 여보야. 네. 대답하면 들키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산에 오면 제가 도망 다니느냐고. 그냥 숨바꼭질이야 그 자체. 아이고. 너무 예쁘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꽃송이 버섯이요. 경숙 씨는 약 되는 걸 귀신같이 찾아낸답니다. 제가 따서 신랑한테 바치는 걸로. 지워줘서 고마워. 아이고 고맙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금손 남편과 약손 아내가 산골로 들어온 까닭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경기도 양평으로 떠납니다. 꼭두 새벽부터 나선 산행에서 돌아오는 길. 부부의 집은 외딴 산중에 있습니다. 이건 궁막이에요? 뭐예요? 이거요? 네. 아니에요. 저기 게르식으로 지은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이요? 네. 저희 신랑이 저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손수 다. 겉은 영 초라하다 싶었는데 속은 웬만한 황토방 저리 가라. 천장부터 구두레 아궁이까지 손수 만들었답니다. 사계절이 변화무쌍한 창은 덤이지요. 그중 제일 정성을 들인 게 이 연서. 사랑합니다. 이유가 없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어머니한테 쓰신 거. 썼는데 처음에 보면 뭐 고맙다고 웃더니 그다음 쳐다보지도 않네. 절절한 사랑 고백에도 꼼짝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나루 씨 솜씨. 눈이 높아졌을 밖에요. 저희 신랑이 인연이란 거 요거를 이거 사실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거든요. 금손이요. 그래서 신랑 손은 되게 소중해요. 아, 그래요? 예, 장갑 끼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계속 해야 되니까 예쁘잖아요. 귀한 손이에요, 진짜. 나루 씨 금손은 경숙 씨만 인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의 다른 직업은 서각 예술가. 이건 미국 오바마 대통령한테 상을 받은 거예요. 오바마 예. 대통령이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 예. 미국까지 있어요? 공무전, 미국에 공무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대통령상 받았어요. 인정받은 금손 예술가가 외딴 산중까지 들어와 집 짓고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경숙 씨,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산골 밥집이었거든요. 1년 걸렸어요. 저 저기 밥집 하는 거 허락하기까지. 자기는 밥집 하는 거 정말 너무 싫대요.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 소원이라 그랬어요. 남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너무 철이 그 쌀 시기가 지나가지고요. 녹익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 녀석이요. 일부러 남겨둔 거랍니다. 단맛이 꽉 찰 때까지요. 엄청 달달해요. 신맛이 거의 없이 그냥 달아요. 먹여줘? 늦된 블루베리로 꼭 만들 게 있거든요. 바로 식초 담글 겁니다. 식초요? 블루베리로 네. 식초를 담가요? 예. 블루베리 식초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엄청 좋아요. 1년을 졸랐으니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죠. 따놓은 음식 자격증만 13개. 모두 손수 만들어 쓴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건 다 이 손 때문이랍니다. 약손. 좀 뭐 좀 보는 분이 이제 오셨던데 그분이 집사람을 딱 보더니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해봐라. 음식하는 걸 진짜로 즐겁게 해요. 요리할 때는 뭐 아주 그냥 날아가는 기분이고요. 이런 거 만들 때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전생에 아마 어디 상 기미상궁이나 아니면은 무술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손 덕분에 뒤늦게 찾은 인생의 낙. 나루 씨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죠. 하루에 세 팀. 이제 더 넘으면 그게 좀 저한테 좀 지치고 그럴 것 같다고 세 팀만 해서 재밌게 해보라고. 하루 세 팀만 받으면 얼마 못 버시잖아요.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돈 꾸러는 안 가요, 그래도. 남는 거 생각을 하면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다고, 돈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쓰고 양손에 떡을 다 가지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 이만하면 족하답니다. 색깔 진짜 너무 이뻐요. 그죠? 그렇다고 나누기 좋아하는 손 큰 아내 씀씀이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요. 철마다 나는 것들을 다 이 항아리 속에 담아내니 하루 세 팀만 받는데도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발효액도 있고 와인도 있고, 네, 식초도 있고, 산야초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한 60여 가지 그렇게 있어요. 요건 엉겅퀴거든요. 네, 지금 3년 이상 됐어요. 이걸 매일 젓고 살피는 건 금손 나루시목. 향이 너무 좋아요. 반찬할 때도 그렇고 이걸로 저는 고추장을 많이 담궈요. 퍼다 쓰는 건 약손 경숙시목씨죠. 둘이 함께 차리는 꽃 같은 한상. 마님! 선생님! 마님 어디 가셨어? 뿐인가요? 매 끼니 장은 안 가도 텃밭엔 문턱 닳도록 들락거립니다. 오늘 캘 것은 점심상에 오를 도라지. 소맛이 따라. 우와. 3년이야. 3년 지나면 싹 뜨라고요. 없어져요. 근데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그죠? 땅이 품고 있으니 저장고가 네, 따로 필요 없죠. 전 기름이 제일 무서워서. 아이, 크다. 다 삭기 전에만 캐내면 그뿐. 그래서 손님들은 우스갯소리로 땅 파서 장사하느냐고 놀린답니다. 간도 세게 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 식초 이거 그거 완성된 거거든요. 그거로다가 버물버물 묻히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세월이 맛들인 양념과 신선한 원재료 본연의 맛. 무엇은 묵혀두는 법도 없죠. 그날 낼 음식은 그날 만들어 상해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매일 써요. 아니면 묵이 안 되는 날은 이제 감자전. 이걸 매일 쓴다고요? 네. 그날 매일 써요. 내 식구 먹을 밥상 차린다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는 일. 이 손으로 만드는 게 약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더 신이 나서 쏟아 붓는답니다. 사람 살리는 상 차리는 복 타고났으니 원껏 베풀고 가야지 싶었지요. 근데 꽃구경보다 더 신나요, 반찬 구경이. 저희 집은 진짜 반찬 천국 됐으면 좋겠어요. 나루 씨가 하루 세 상만 차리라고 뜯어 말린 이유를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경숙 씨는 약이 되는 제 손을 거쳐야 성에 차고, 나루 씨는 그런 아내를 말릴 재간이 없고, 이 한 상 차리겠다고 봄부터 온 산을 종횡무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고비하고 고사리하고
취나물, 어수리, 그리고 곤드레. 나물, 버섯, 전골에는 사계절이 진을 쳤는데 오늘은 꽃송이 버섯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땄으니까 오늘 오신 분한테 요거 드시니까 운이 좋으신 거죠. 안 봤으면 모를까. 이 모든 걸 지켜본 나루 씨 입장에서는 뜯어 말릴 만도 한 한상인 셈이지요. 아, 주인이 한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드는 밥보다 여기가 더 맛있다고. 여기 나물은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있다 그럴까? 완전 자연의 맛이에요. 산나물 전골 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냄새가 아주 고소하니. 어수리도 들어갔어요? 네, 예, 어수리. 어수리가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나물이래요. 근데 저희 동네에 어수리가 있어요. 꽃송이 버섯에 단종이 즐겨 드셨다는 어수리 나물까지. 나물 맛을 알게 되면 어른이 된 거라는데 어른들의 산골 밥상, 그 맛은 어떤가요? 나물은 잣나무에서. 근데 잣나무에서 이제 새로 나온다 그랬다. 참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네. 저도 어수리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나 보네요. 아, 예. 오늘 임금 된 건 그런 기분이네. 아우, 그러세요? 많이 예. 먹어줘야 돼. 들깨를 통째로 넣어 볶은 통들깨 볶음은 이 집 단골들 최애 밑반찬. 이 밥막 막 톡톡 뛰어요. 입 안에서 춤춰요? 고소해요. 경숙 씨 제일 듣고픈 말은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 말 한마디. 오늘도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 사이 마음이 바빠진 한 사람 어딜 가시나요? 텃밭만 있을 리 없다 싶었습니다. 경숙 시내에는 닭장도 있습니다. 닭장에 스들어 사는 녀석들은 이 청개닭. 잊을만 하면 낳는 이 알로 만드는 별식이 있답니다. 요 청개알을 가지고 사람이 빵을 만들어요. 밤낮 찹쌀로 만드는 빵. 이 알이 없으면은 빵은 스탑.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청개가 알을 낳았다는 건 일명 찹구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밀가루 대신 찹쌀가루에 청개알을 넣어 구워내는 찹구빵은 원래 주전부리 좋아하는 나로 씨를 위해 처음 만들었던 간식이랍니다. 몸에 좋으라고 겨울에 제가 이 빵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배워서. 이거 도라지 가루거든요. 내 식구 먹는 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다는 건 이래서 나온 말. 남편 주려고 만들었던 걸 손님들에게 하나 둘 맛보라 내주었을 뿐인데 이젠 빼놓기 힘든 코스로 자리를 잡은 거죠. 저희 집 후식 나옵니다. 아이고. 우와.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요. 모두 이 집 텃밭에서 온 것들. 호박부터 도라지까지 다 동향이랍니다. 찹쌀로 구운 빵으로 속 다독이고 도라지 정과로 몸 다독이고 금귤 정과로 입맛 다독이고. 이거 후식 원가 우린 친하니까 알죠. 엄청 비싼 거예요. 그죠? 안 남아. 살이 저게 우리 앞산 풍광은 오감 자극하는 후식의 마무리죠. 오늘은 딱 한 상 차렸을 뿐인데 어느새 해가 떨어질 시간. 나루 씨와 경숙 씨는 이 시간이 제일 좋답니다. 오늘은 외식하러 온 거예요. 오는 길에 텃밭에서 따온 상추를 계곡물에 씻는 건 이유가 있어서고요. 비빔밥은 이렇게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에요. 칼로 없는. 제일 맛난 상은 남이 차려주는 상. 남의 상 차리느라 고생한 아내를 위한 선물이랍니다. 자,
잘하고 계십니다. 비빔밥에 장점이 있어요. 그릇이 편하죠? 네. 네. 설거지 감이 없어요. 닦기가 편하다. 설거지 담당 나루 씨 입장에서는 꽤 머리를 쓴 한상. 신랑이 비벼서 맛있기도 한데 자연하고 계곡하고 나무하고 하늘하고 다 섞여 있으니까 걔네들이 여기 다 같이 섞여서요 더 맛있어요. 산골에 산다는 금손 남자와 약손 여자. 맑은 기곡물이 흐르는 그곳에 가면 부부가 매일 땅 파서 차려낸다는 밥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